연습 문제입니다. 지금 현재 리사이프에 짜장면 하나가 있죠. 여기다가 짬뽕을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짜장면 짬뽕 두 개가 되겠군요. 그러면은 그리고 보면은 짜장면이란 글자가 좀 이거 디스크립션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. 이 짜장면이란 글자를 좀 크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리사이프 네임에 스트롱을 주겠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리사이프 네임을 가져다가 중간에 넣죠. 그러면은 조금 진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? 짜장면 모습의 글자가 볼까요? 짜장면 진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죠? 근데 크기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그럴 때는 그냥 CSS 간단하게 쓰는 게 낫죠. 그래서 Ctrl P 해서 리사이프 CSS 리스트 이 녀석이네요. 여기다가 스트롱의 폰트 사이즈 해서 20포인트를 줄까요? 20포인트 그러면은 크고 굵게 나타나겠군요. 이렇게 됐습니다. 다음에 짜장면 외에도 짬뽕을 하나 추가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TS 파일에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.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짬뽕이죠. 그래서 짬뽕으로 하고 밀가루 반죽하고 짬뽕 소스죠. 그렇죠? 짬뽕 국물 뭐 어쩌고 되겠죠. 그리고 이미지는 짬뽕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. 이걸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짬뽕을 하나 찾아보죠. 그래서 짬뽕 레시피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 우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툴에서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오픈소스의 이미지를 찾아야 됩니다. 없네요. Reuse with modification. Reuse. 그냥 labeled for reuse. 뭐 별 게 없습니다. 아쉬운 떠나 이걸 할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요 녀석을 가져오겠습니다. Open image new tab. 그래서 주소. 이거는 좀 그러네. 오픈 이미지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이걸 해볼까요? 예, 이게 제일 낫네요. 위키미디아 ORG에서 가져오겠습니다. 그래서 넣어줍니다. 됐죠? 자, 그런 다음에 리사이프는 그냥 그대로 달리 할 게 없죠. 우리가 손 봐줄 게 없습니다. 그대로 복사할 필요도 없고.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. 자, 짜장면 있고 그 밑에 짬뽕 있는데 짬뽕 사진이 너무 크네요. 그죠? 짬뽕 사이즈를 좀 그림 크기를 좀 바꿔줘야겠습니다. 그러려면 여기다 아예 고정 다 시켜버리는 게 낫겠죠? 해서 width equal 얼마 정도 할까요? 400 정도 줄까요? 400 그리고 height 요거는 250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다 통일되겠죠? 자, 똑같이 400에 250 만들어졌습니다. 그죠? 그 외에도 이제 기타에서 원하는 대로 쭉 뽑아 나갈 수 있죠.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자세히 보기에 요 버튼 내용을 한번 우리가 수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죠?